정신질환의 한 80% 이상은 공포하고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PTSD는 우리한테 공포 기억이 너무 강하게 생겨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최준식 교수입니다. 저는 행동인지 신경과학을 전공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동물을 이용해서 인간의 정서 처리에 관여하는 뇌 회로를 연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관심이 있는 게 인간이나 동물의 행동인데 그런 여러 가지 행동 중에서 제가 공포라고 하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공포야말로 모든 동물에서 인간을 필요한 동물에서 가장 생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정서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이 가진 많은 종류의 정신질환,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정신질환이 제일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울증, 불안, PTSD라고 해서 어떤 끔찍한 일을 겪었을 때 그 기억이 머릿속에 너무 오래 남아가지고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생활에 지장이 있는 그런 정신질환들이 있죠. 그는 모든 정신질환들의 바탕이 결국은 공포와 관련된 정서를 잘 처리하지 못해서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포를 약간 양날의 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랜 진화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게 가장 도움을 준 정서가 공포이기도 하면서 그만큼 공포 처리가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만 잘못되면은 정신질환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약이라든지 치료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뇌가 공포 정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아야만 좀 더 좋은 방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연구하는 공포 정서가 보람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포 정서에 관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실험은 미국의 심리학자인 존 B.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엘버트라고 하는 아기를 데리고 한 실험이에요. 이게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실험인데 아기한테 공포 조건화를 시켰어요. 이를 엘버트한테 뭐를 줬냐면은 쥐를 줬는데 아기들은 쥐를 보면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뭐 쥐가 아기들 생각하기에는 움직이는 조그만 귀여운 인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쥐를 보면 굉장히 무서워하는 공포 반응을 보이죠. 근데 그 공포 반응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쥐를 보고 소리를 지르거나 얼굴에 혐오스러운 표정을 보이거나 하는 사건들하고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혐오 반응이나 공포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릴 엘버트 실험에서도 처음에는 엘버트가 쥐를 재밌어서 가지고 노는데 그때 거기다가 아기들이 싫어하는, 무서워하는 자극을 같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천장에다가 큰 쇠파이프를 달아놓고 망치로 그걸 꽝 쳐서 엄청나게 큰 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쥐를 무서워하진 않지만 큰 소리는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번 했더니 나중엔 이 엘버트라는 아기가 쥐만 봐도 무서워하는 공포 반응을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대상들에 대해서 보이는 정서 반응, 뭐 공포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반응, 어떤 대상을 좋아하거나 하는 것도 결국은 그 대상하고 연결된 사건이나 자극들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학습된 그런 정서 반응인 거죠. 그래서 그런 파블로프 조건화를 이용한 정서 조건화를 연구를 해서 뇌에 어떤 세포들이 그리고 어떤 세포들 간의 연결이 그런 정서 학습을 나타나게 하는지 그런 걸 이제 연구하는 게 저의 주제고, 왓슨이 실험을 했을 당시에는 그런 윤리적 기준이 느슨해서 아기 가지고 실험을 했지만 이제는 이제 그런 실험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실험이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넘어갔어요. 동물 중에서도 쥐, 랫하고 마우스 둘 다를 사용해서 공포 조건화를 시키고 그 공포 조건화를 할 때 쥐의 머릿속에서 뇌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실험을 합니다. 공포 조건화는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쉬워요. 쥐를 상자 안에다 넣어두고 소리를 들려주면 소리 자체는 공포스러운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뭐 자기 하던 일을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발바닥에다가 살짝 전기 자극을 줍니다. 근데 쥐는 발바닥이 굉장히 예민해요. 우리 사람하고 되게 똑같아서 발바닥에 약간 불편한 자극이 오면 즉시로 공포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 소리하고 발바닥 전기 자극을 여러 번 주게 되면 나중에는 쥐가 소리만 들어도 공포 반응을 보이는데
그때 어떤 공포 반응을 재냐면은 공포 반응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심장 박동이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털이 곤두서고 뭐 이런 반응들도 있는데 쥐 같은 경우에는 무서울 때 꼼짝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반응을 보여요. 그런 얼어붙는 반응을 프리징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프리징 반응을 측정하게 되면 다른 반응을 측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누가 봐도 쥐가 공포 반응을 보이는구나. 그러면은 어떤 조건에서 쥐가 프리징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지, 그리고 뇌에 어떤 조작을 가하면 그 프리징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이제 전체적인 실험 절차예요. 자, 그러면은 그 소리가 아무런 쥐한테 의미가 없는 소리였다가 공포 조건화를 시켰더니 그다음부터 그 소리에 대해서 대하는 반응이 달라진 거죠. 그러면 쥐의 머릿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여하는 신경세포들의 활동이나 신경세포들의 연결이 어떻게 변한 거냐라고 하는 것을 찾기만 하면 우리가 학습이 일어난 원리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일이고. 소리 자극에 대한 실험만으로는 생태학적 타당도가 조금 낮다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아주 좀 재미있는 그 실험 패러다임을 개발을 했어요. 고양이로 하여금 쥐를 쫓는 것과 가장 비슷한 상황을 만들고 그런 상황에서 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연구해보자. 근데 막상 고양이를 실험실에 도입하는 게 우리 생각엔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은 동물 그 실험에 관련된 법규상 쥐와 고양이를 같은 건물에 둔다는 것과 좀 문제가 될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양이를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낸 아이디어는 고양이 같은 로봇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로봇이 여기 로보게이터입니다. 고양이를 만들려고 했는데 약간 악어 비슷한 그런 로봇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일단 우리는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본 거죠. 자세히 보면 영역이 좀 구분돼 있어. 여기는 고양이 같은 포식자가 있는 굉장히 위험한 영역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먹이가 있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요 영역에서는 쥐가 먹이를 먹으러 나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보여드린 것처럼 그 전에 하던 공포 조건화 실험은 주로 쥐를 작은 상자에 담아놓고 프리징 외에는 다른 반응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실험을 했다면 최근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생태학적인 파라다임에서는 실제로 자연 상황에서 쥐가 경험할 법한 그런 상황들, 예를 들어서 먹이를 먹으러 나가는데 거기에는 프레데터한테 습격당할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을 꾸며놓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쥐가 먹이를 먹으러 나오면은 고양이나 포식자의 모습을 한 로봇이 쥐를 습격하고 쥐가 도망을 가고 도망을 가서 또 다시 먹이를 먹으러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포식자의 위험을 피할 것인가라는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쥐의 뇌는 위험과 그다음에 먹이 사이에서의 의사결정을 하는지 이런 신경 메커니즘을 연구를 하는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하는 거는 이제 주로 기초 연구이기 때문에 과연 뇌에서 공포 정서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걸 알아내는 게첫 번째 목적이긴 한데 그걸 알아낸 다음에는 뭔가 사람들을 위한 일에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위한 일에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정신질환들. 그리고 특히 정신질환의 한80% 이상은 공포하고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PTSD는 우리한테 공포 기억이 너무 강하게 생겨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끔찍한 사건을 겪으면 한 달이나 두 달이 지나면 조금씩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옅어지는데 아주 일부 사람들한테는 그 기억이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이 지나도 바로 그 다음 날인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져서 PTSD 걸린 환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이제 자살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기억을 지우는 영화 같은 공상과학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뇌에 약물을 집어넣는다든지 또 뇌를 요즘은 유전적으로 또 조작한 세포들을 통해서 어떤 특정 뉴런만 조작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는 좀 선택적으로 특정 기억을 지울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사람의 공포 기억을 처리하는데 응용할 수가 있다면은 획기적인 치료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PTSD 관련된 질환들은 어떻게 보면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치료법을 쓰고 있지, 기억 자체를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연구 같은 경우는 뭔가 궁극적으로 너무 강하게 형성된 공포 기억을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쪽으로 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의 바람은 앞으로 이 연구를 계속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정서에 대한 기억을 형성하고 그것이 어떻게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를 더 잘 알게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연구 결과가 뭔가 사람들을 돕는 일에, 특히 정신질환이라든지 행동수정이라든지 이런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